통도사 울산포교당 해남사가 제3차 금강경 21독 21일 정진법회 회향식을 봉행했습니다. 해남사는 어제 경내 설법보전에서 발열체크와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한 가운데 제3차 금강경 독송 21일 21독 정진대법회 회향법회를 봉행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했습니다. 해남사 주지 해원스님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금강경 21일 독송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원만 회향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남사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하반기에 금강경 독송 21일 정진기도를 전개하며 불자들의 기도와 수행을 독려해오고 있으며 매일 4분 정근을 통해 21독을 21일 동안 독송했습니다.